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설립했던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2013년 설립돼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자신의 개인 엔터테인먼트에 일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선희 씨가 소속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 씨의 개인 의혹에 대한 횡령 첩보를 입수해 별도로 수사를 벌인 건데요. 이에 이 씨는 가수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